When did your dreams first take flight? Now it's time for everyone's dreams to soar. And where is it that these dreams start? At Jeju National University.제주대학교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살랑살랑 한라산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과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제주대에 왔을 때 이국적인 정치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유롭게 캠퍼스를 거니는 모습을 보니 아, 글로벌 대학이란 바로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부심이 생겼어요. 디지털 프리존을 갖춘 우리 대학교의 학습 환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하는 방식에 혁신을 일으켰지요. 학생 중심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우리 제주대학교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대이 된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타지에서 와서 그런지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대 쾌적하고 안락한 기숙사가 저를 안심시켰고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금 덕분에 저는 저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어요. The campus is really beautiful and I'm happy with them study here. I can make new Korean friends and they give me some energy for my study, for my learning. That's why I'm really happy. Thank you. I like Jeju National University. Поэтому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здесь в пол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т почему я выбрал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Джеджу. Это очень красивое место, хорошая погода.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выбрал это место.제주대에 입학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이었어요. 선배 멘토와 함께 진로 설계를 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이곳 제주대학교에서 꿈을 찾게 되었어요.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그려나간 대학생활의 청사진은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수한 교수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제주대학교 교수님들은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학생들과 함께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는 IT, BT, 친환경 융복합 산업 분야를 지역 특성화 분야로 지정해 연구와 교육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지요. 이것은 제주대학교가 가진 강한 힘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의 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높기로 소문난 제주대에 입학했죠. 재학 시절에 해외에 나가서 경험한 해외 교육 실습, 교수님들의 뜨거운 열정, 제가 느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후배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학기에 해외 파견 교류 수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우리 학교의 자매 대학인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학교에서 1년 동안 많은 경험을 쌓고 돌아왔어요. 외국 대학의 학문과 문화를 접하면서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 덕분에 현재 저는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자신 있게 수강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매직과 같았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군 전역 후 제주대 취업전략본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저는 당당한 자신감이 생겼고 글로벌 리더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주대의 학생으로서 세계 중심에 서서 저의 꿈을 펼치려 합니다. 제주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랑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산학협력을 통해서 실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유리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주대학교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만의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념은 어떠한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신념의 기초는 제주대학에서 배운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입학할 당시 꿈은 굉장히 소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을 만나면서 교수님들과 함께한 풍부한 경험과 도전 정신이 그 당시 꿈을 굉장히 원대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대에서 배운 실무 중심의 교육은 제가 사회에 나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그 기회를 통해 디자인된 제품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大家好,我是中国人张雨桐。 我虽然是外国人,能够在韩国成功就业的秘诀,就要多亏JNU这个节目了。多亏这个节目,让我很快地适应了韩国的生活,也是我学习集中的原动力。외국인 유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제주대학교, 저에겐 정말 고마운 존재랍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제주를 뛰어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세상의 중심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저희가 세상의 리더죠.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곳, 그곳이 바로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는 1952년 설립 이후 국가와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의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 가족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